여보. 아니, 미호 씨? 우리 요루 잘 부탁해. 나도 우리 리아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앞으로는 다신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말아요, 우리.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던 어느 날, 엄마와 아빠를 굳건히 이어주던 부부의 연도 끝이 났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시작은 평화로웠던 예전 일상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보, 땅 꺼지겠어. 왜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어? 가계부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안 나올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지. 애들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점점 많아지지. 세일이다 뭐다 쫓아다녀도 도통 여유가 안 생기네요.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힘차게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계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우리 집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나 해야겠어. 당신도 주말이라고 계속 TV만 보고 있지 말고 집안일 좀 도와줘요. 아, 이번 주 내내 외근이다 출장이다 해서 힘들게 일했는데. 아, 그냥 쉬게 좀 냅둬. 어? 이번 주 내내 일하는 건 여보나 나나 똑같아요. 아니,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죠. 주부는 쉬는 날도 없다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거랑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건 다르지? 어떻게 똑같아? 집안일은 일이 아니야? 집안일은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 이쯤 되면 정말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말실수 좀 했어. 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항상 당신은 싸울 때마다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에 불만을 가지냐고 이야기하곤 했잖아요. 아니, 그랬었잖아요. 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단지 기분이 나빠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해본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말해놓고는 당신은 늘 그대로였죠. 쉬는 날 집안일 돕기는커녕 회사 일을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야? 여보가 그냥 가계부 보고 기분 나쁜 거 난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날 뭘로 생각하면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 나는 매일 출근하면 탱자탱자 놀고 오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싸우지 마. 리아야, 넌 빠져 있어. 엄마, 아, 진정해. 갑자기 왜 그러? 왜 싸워? 유루루, 너도 가만히 있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싸울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겹고, 매번 사과하지만 맨날 다시 똑같아지는 것도 당신한테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어쩌라고? 진짜 이혼해요, 우리. 뭐? 그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감정 싸움은 돌이킬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루야,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여기 꽃다발. 자, 엄마랑 사진 찍을까? 그래. 엄마!
어제 네가 가방 미리 싸놓는다면서 가방 안에 넣어놨잖아. 아, 그보다 너 기차 시간 안 늦어? 기차 시간? 어, 벌써 여기 시잖아. 어, 망했어 망했어. 그냥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해야겠다 그냥. 얘는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올 때도 조심히 오고. 어, 빠르네.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저렇게 늦어서야. 얼마 놀지도 못하겠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KTX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 이름은 요루루. 올해 14살이 됐다. 오늘은 엄마를 졸라 당일치기로 서울로 여행을 가는 날. 엄마에게는 친구들과 서울 구경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 아빠를 찾으러 가는 거다. 내게 너무 다정했던 아빠. 중학생이 되도록 연락은커녕 만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그리웠어. 역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내가 귀를 잃은 건가? 에휴, 안 되겠다. 저기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에휴. 아, 얘네들은 뭐만 하면 죽을 탓이야. 아니, 내가 가기 전에 다 죽어놓고. 아, 화나네. 아, 그냥 소리치죠, 님들. 아, 진짜 별로다. 아들, 아들, 아들. 또 아침부터 게임이니? 너 이제 중2야. 응? 아이, 공부 스트레스. 아, 잠깐 푸는 거예요. 아, 이제 나가세요. 아, 약속이 있어서. 어, 밥 있는 거 대충 시켜 먹고, 알겠지? 아, 예. 다녀오세요, 아버지. 다녀온다. 아이. 아이, 좋네. 아이, 역시 롤은 새벽에 할 때가 잘 되는데. 아이, 벌써 11시네. 아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아이, 촬영 먹기 귀찮으니까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와야겠다. 아, 뭐야, 알바생이 없잖아. 화장실 갔나? 어떡하지? Oh yeah, oh, this is coming, it's coming. Oh yeah.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 저기요! 저기요! 네? 어? 아? 어, 혹시 김리야? 어? 요루루 그거? 헉! 완전 오랜만이다! 헐, 진짜 오랜만이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와, 진짜 반갑다. 다시 만날 거라 난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아니,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이 안 된다고 아니, 도장이 그러셨거든. 그래?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엄마 아빠 서로 연락처가 바뀌어서 그랬나 봐. 와, 그나저나 진짜 오빠 몰라보겠다. 아이, 그렇지. 내가 옛날에 비해 좀 얼굴이 좀 핸섬해지긴 했어. 턱선이 좀 날렵해지고 그렇기도 할까?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리고 한 6년 전이니까. 아, 엄마는 어때? 잘 지내셔? 뭐 잘 지내시지. 여전하셔. 아빠는? 아이, 아빠는 요즘 뭐 이리저리 바쁘신 모양이야. 아니, 매일 약속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오시거든. 그랬구나. 아, 혹시 예전 내 방 구경해봐도 돼? 아, 거기 지금은 창고인데. 아이, 너 좋을 대로 해. 아이, 난 아이, 설거지나 좀 해야겠다. 아이, 아빠한테 인사하고 갈 거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아, 꼭 인사하고 가고 싶긴 한데. 어, 기차 시간 전까지 만약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인사하지 뭐. 엄마한테 당일치기로 다녀온다고 말하고 온 거거든. 그래, 엄마한테는 효녀고 아빠한테는 불효녀구나 너. 아, 뭐야, 진짜 창고로 쓰이고 있네. 어? 초킹이잖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이 인형만 들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아휴, 급히 이사 간다 해서 들고 가지도 못해서 한참 울었었지. 근데 토끼도 많이 낡았네. 앨범? 와, 진짜 옛날이다. 이런 앨범도 있네. 저건 참 보기 좋다. 이때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였네. 아무래도 이혼하셨으니까 아빠도 다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 사실 아빠도 우리 엄마처럼 후회하고 계신 걸까? 다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오신 건가? 아빠 왔다, 리아야. 어? 아빠, 일찍 오셨네요. 생각보다 약속이 일찍 끝났어. 아빠, 지금 집에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아, 리아야. 아빠가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자, 이리 앉아봐. 네. 사실 엄마랑 이혼하고 6년이 지났잖아? 넌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혼하고 나서도 잠깐 엄마가 미웠을 뿐이지 한시도 너희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깟 자존심이 뭔지. 한창 네가 어린 나이일 때도 엄마가 너에게 꼭 필요한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해왔단다.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네. 아직 아빠가 너희 엄마를 그리워하고 잊진 않고 있지만 다시 너희 엄마였던 사람이 돌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너한텐 엄마가 필요하고. 그렇지? 너? 요 며칠 아빠가 약속 잡아서 만나는 여자분이 한 명 계시는데 아마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도 다 끝났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요루루? 딸! 엄마는 아빠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다시 엄마를 만나러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너무해! 얘는 올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 오고. 우산은 챙겼나? 여보세요? 엄마? 엄마야? 누구세요? 우리 딸 핸드폰인데. 엄마, 나 리아야. 뭐? 리아? 리아니? 아니 어떻게 리아 네가 요루 핸드폰을. 사실 오늘 요루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갑자기 뛰어나가는 바람에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했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서 요루를 핸드폰으로 연락했어. 뭐? 핸드폰도 두고 뛰어나갔다고? 그래 알겠어. 일단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게. 오케이.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